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갱생 보호, 이 쉽게 말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자는 취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 달이면 5천 명 가량의 재소자가 감옥문을 나서고 그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갱생 보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호는 없고 갱생도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갱생보호제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갈 곳 없이 출소한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교도소로 다시 보내달라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박근식,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던 한 갱생원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장 회장은 출소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20년간 복지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합니다. 갱생원을 운영하며 출소자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장 회장. 그러나 이제 들리는 건 원성뿐입니다. 이 사람은 교주 겸 독재자 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국이라 왕국, 자기 왕국이에요. 완전 통제된 사회예요, 여기 보면. 한 원생은 숨겨두었던 새 사설을 꺼내 자신들이 장 회장으로부터 당했던 가혹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 손에다 묶었어요? 네, 손으로 묶고 양쪽으로 묶고 뒤일지 끄끄감자인가 식당에서 밥 먹고. 새 사설은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묶어 행동을 제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네. 저기 안에서 한 열흘이나 20일 갇혀 있다가 열흘이나 한 20일 갇혀 있다가 조금 괜찮겠다면 풀어서 밥 먹으러 옵니다. 장 회장이 아니면 풀지 못하도록 새 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생은 구타 때문에 귀를 다쳐 청각장애인이 됐다며 복지카드를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아, 귀로 뼈 빵 하더라고요. 막 가버렸어요. 그냥 베개다 그냥 미리 이렇게 막 처음에 머리에 100만 원 두 번 세 번 맞았어. 세 번이요. 어쨌든 구두까지 벗어가지고 아, 안 가지 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가혹은 나쁜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못 하고. 장 회장의 구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생들은 새 파이프로 맞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부님 나를 맞고 그랬으니까. 몇 사람은 맞은 것이 내가 새 파이프로 맞은 것이 내가 안 죽도록 맞으라니 그 많은 못 그건 내가 많이 있어. 새 파이프요? 예. 제가 뭐 때문에 그 친구를 새 파이프로 때립니까? 저는 그런 줄 사실이 없습니다. 그 동생원 선생님. 아 여기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거는 완전한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네가 사람의 짐승이냐?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대 내가 여기를 머리박을 제가 주박아주고. 장 회장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원생을 새 사슬에 묶어 컨테이너 건물 안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짧게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32일까지 감금된 채 살았던 원생도 있었습니다. 감금된 원생은 방 안에서 볼일을 보는 야만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장 회장은 원생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서 씨. 서 씨는 구걸을 하며 모은 돈을 장 회장에게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내가 구걸 이래가지고 내가 구걸 했어요. 돈을 못 와가지고 내가 수술 한번 하랍니다. 내가 죽어도 모욕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소변 안 보고 내가 죽은 거 내가 원이 없어서 오전 조반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그 돈을 버렸는데 그 돈 입금을 하나도 안 쉬고. 장 회장이 주지 않은 돈은 1,600여만 원. 통장엔 겨우 630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장 회장은 원생들 앞으로 나오는 생계보조비마저 손을 댔습니다. 원생들은 그런 보조를 받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 정부에서 나오는 돈 나는 지금까지 손 안 대봤어요. 얼마 나온 것조차도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장 회장은 원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게 하고 3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떼었다고 합니다. 고마 무조건 내가 15만 원 필요하다 하면
15만 원 주면은 거기서 또 이제 자 11조다 뭐 선금이다 이래가고 떨어져나갑니다. 액수가 적혔는데 11조와 각종 헌금 명목으로 돈을 뗀 뒤 몰래 착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모르는 거다 이걸. 이건 본인들이 모르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이건 다 장 회장 글씨입니다. 장 회장이 임의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 심지어 글을 몰라요. 그러면은 지난해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죽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뭐 한 30만 원 월 받는데 거기서 10만 원씩 이렇게 띄고 감사고 5만 원 뭐 다 띄버리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간대로 이렇게 헌금을 띄기도 하고 헌금을 떼서 다 간단 올리지 않고 자기가 착취해버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피를 빨고 사는 사람이래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살 빼야 오히려 교도도가 낫다. 장 회장은 실제보다 많게 원생들의 수를 부풀려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종 후원금이나 무슨 모임 단체에서 사람 명수대로 후원금을 해준답니다. 5, 6만 원씩 그러면 그게 한 140명, 50명 정도 되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회원을 많이 늘리는 거죠, 한계 회원들을. 그 생계비 지원한 기준에 의해서 보면 130명, 40명까지 간 적은 없고요. 저희 비판단에서는 약 6, 70명이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후원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기부를 받을 목적으로 숫자를 그 홍보물에서 자기들이 발행한 홍보물에서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은 늘린 거네요, 숫자를. 그렇죠. 장 회장은 원생들도 모르게 원생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원생들의 생계보조비가 매달 두세 건의 보험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장 회장에게 통장을 받았다는 한 원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7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총 다섯 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했잖아, 다섯 개 들었네.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다 받아서 얼마 안 남겨. 여러분 이것이라도 다음에 가지고 김밥집이라도 튀김집이라도 아니면 분식센터라도 간식집이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떳떳하게 제기할 수 있는데 보험을 안 오르니까 어디다 더 보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험을 들어가자. 4개 보험회사에 무려 500여 건의 보험을 든 장 회장. 그러나 그마저 사고와 사망 시에 원생들이 아니라 장 회장 본인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교회나 선교회로 보상금이 나오면 좋다는 거군요. 하나의 보람이 되니까. 네? 사회에 죄를 져가지고 한때는 아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건 아니고 장호신이라는 사람 개인 영리를 위해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지만 차마 내쫓길까 봐. 이곳 원생들이 장 회장에게 당하고도 말을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생들 대부분이 형 집행 정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형 집행 정지자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형을 살 수 없어 가출소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재수감돼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이들. 원생들은 대부분 교정위원회였던 장 회장을 만나 갱생원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참 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가 밖에 나가면 누가 분명히 누가 그러더냐 참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장갑을 해줘, 살림살이 해줘, 직장만 해줘, 어? 다 그러면은 자, 나를 손을 잡으시오. 사실 이게 합법적인 시설. 정말로 국가 보조 받는데 그런 데서 사실 맡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안 맞기 때문에 부모님께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맡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교도소로 가야 하는 입장. 원생들은 자신의 신분적 약점 때문에 장 회장에게 억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집어넣어본다고 형 집행유 그 엄포나 놓고 말입니다. 어? 이것이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이 목회자가 예? 말이 목회자지 예? 악마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 종자예요. 이를 이용해 장 회장은 원생들로부터 법적 보호자 위임 승낙서를 받아 상속과 보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장회장 그 마음대로 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탈 때는 장회장이 이익이니까 사망시에는 자기 것이니까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적 보호자니까.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갱생원에서 타는 성합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암 난바판이 없는 차량이 한 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바 그 차는 작년에 도난 신고가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발견된 지점은 어디 있어요? 예, 갱생원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차를 도난 신고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갱생원 내에 8대의 성합차 중 4대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가다 좀 받아보려 합니다. 월급은 줄 거니까 월급은 충분히 주고 몸 이빨 들어간 갖다 받아보려고 상만이 하고. 본인 사무실 회장이요? 네. 자기 받은 이제 며칠 차. 근데 그래서 돈이 나와요 그때? 나오죠. 얼마나 나오죠? 많이 타고 있어요. 많이 타고 나. 보험 사기와 횡령으로 부당 축제를 해온 장 회장. 그렇다면 장 회장은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썼던 것일까?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장 회장의 비밀금고 안에서 수십 장의 달러와 함께 2억 원짜리 수표가 발견됐습니다. 장 회장은 이런 돈으로 다단계 사업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업할 때 아, 어떤 거예요? 요 의자는 다단계 사업할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장 회장이 이 의자를 예. 사무실 집기하고 집기는 예. 양쪽에 만원이 지금 다단계 사업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자석 뭐라 그러나요? 예. 그것도 형제들한테 강매하고 저는 거기 투자자일 뿐이지 저는 거기다 뭐 그 사업한 적은 없어요. 그 몇몇 뭐 몇몇 분들에게 야 그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실제 제가 이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그 앞에 방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전자파가 많이 흘러나오니까 우린 치 안 좋으니까 전자파 한번 깔아봐라. 모자란 자금은 사채나 주식 투자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이 개인된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뭐 누구한테 엄마를 빌렸니 누구 돈이니 막 이런 말 하면서 아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그 모아놓은 돈들 갖다 다 주식에 투자했는 것 같구나 제가 그때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 펀드에 뭐 자기 말로 한 8천 투자했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3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는 체포되기 전 장 회장이 숨어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토지와 임야 등 10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살림이 어려운 갱생원 회장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맨날 돈이 없어 죽었다 가거든요. 그런데 뭐 교도소장님이나 총장님이나 뭐 퇴임하신 분들의 자리에 가서 보면은 아주 보통 축의금을 우리 상상 예를 해버려요. 이게 제가 보면 100만 원 이상하거든요. 신고로는 그것도 쫙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야 참 저는 돈들은 어디서 나올까. 민간 교도소장이 되는 게 제 꿈이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 무위탁 출소자들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장 회장. 그러나 그 오른팔은 출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팔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출소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했던 인물이 인권 유린과 착취를 일삼았다. 참 씁쓸함이 더한 이유입니다. 박관식 지금 물론 원생들의 그 인권 유린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말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장 회장의 횡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생계 보조비와 보험금 등을 합하면 모두 6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원생들이 형집행 정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더욱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 김지만 PD, 지금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장 회장의 가혹행위와 횡령 외에 이곳에서 나가는 원생들의 시신이 혹시 거래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출소자나 불황인 등 갈 곳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늘상 시신 매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갱생원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 의혹은 더욱 컸습니다. K갱생원 원생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 집행정지자들. 중병에 시달리는 이들은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천덕꾸러기 신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면은요 우리가 하여튼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으면 뭐 국민들 뭐 언론 여기서 야단납니다. 어떻게 해서 죽였냐고. 근데 여기 의료시설이 알지 않습니까? 이들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16만 원. 부족한 예산으로 장 회장처럼 이들을 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형 집행정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요, 그런 사람들 구세주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갈 데 없으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출소가 됐지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일시 수용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거든요, 저거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우리로 봐서. 치료를 해주겠다며 원생들을 데려온 장 회장.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수되었어요? 네, 가가지고 내가 한 1년 아예 뭐 이거 전부 다 수술돼가지고 뭐 사회 한옥인데 여기서 방치해놔버렸어요, 방치. 이거 장, 난 인공항문 내가 다 3년여가 차고 다녔습니다. 인공항문을? 네. 이가 없는 한 원생의 경우 3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물론 말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안 말로 말이 말로만. 뭐라고요? 최악의 상태에서 교도소를 나온 원생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70명 중 대부분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에다가 이 콩밭이 나빠서 소변이 안 옵니다. 안 오고 이게 지금 7년째거든요. 7년째 갖다 놓고 수술만 늘 해준다고 하고 수술도 안 해주고. 신병을 비관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한 시민단체를 통해 장기화 시신이 기증되었습니다. 이만큼 죽은 사람 숫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죽은 사람 숫자 그대로예요. 여기에 아, 몇 개죠? 31개예요. 31개. 네, 32개네요. 32개. 원생들 사이에서는 시신이 매매되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저희 여기 모든 형제들 알고 있으면 그럼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죠. 말을 하면은 어서 나가라. 우린 나가라지. 장우신이가 그런 사람이 우리의 시체를 갖다가 거저 병원에 귀중하진 않을기다. 지금 학생들 수용용이 없어도 쫓들매는데 이렇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 무료로 제공하겠나. 저는 10원짜리 한 푼, 1원짜리 한 푼도 사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장 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2구의 시신이 대학병원의 해부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25명에게는 안구가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기분은 1층에서 내려갑니다, 1층에. 한 2시간 있다가 장 회장이 전화해요, 부모한테. 야, 전대나 어디 오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아이스박스 입맛가지고 와요, 무사히. 저희 끌고 80여 구의 시신 중 가장 많은 시신을 기증받았다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신 기증하면 어차피 그 본부 통해서 뭐 대학으로 보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거는 시신 기증한다 해서 장 회장이 바로 보내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시민단체 무슨 일 있어요? 연계면 신고겠죠. 그럼 전화만 해드리면 전화만. 우리가 줬을 때는 마음 할 테고 우리는 줄 돈도 없고. 그러나 원생들은 장 회장이 자신들의 법적 보호자임을 내세워 아무런 동의 없이 시신을 기증할 만큼 시신 기증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 기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시신 기증도 몰랐고 보험 들은 것도 몰랐어요. 법적 관리 그것도 저한테 뭐 사고시 어떻게 돼가지고 시체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한테 무인 받은 게 있나 본데 저는 그 무인은 무슨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무인을 찍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먼저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는 자의 침상을 만들지 말고 죽음 자체를 뭔가 아름답게 좀 승화시켜보자.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왜 죽었는지 원인 규명이 돼야 되고 대체 의약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가족이 없는 무용고자가 대부분인 원생들의 경우 더더욱 정식 절차는 무시될 소지가 컸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서명을 해준 거예요. 하여튼 본인이 사생전에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지 않은 사람도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알기로. 사체 기증하는 그 뭐랄까 서류를 우리 언니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멀쩡한 사람 기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되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기증하거든요. 그럼 과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 의해서 기증을 했을 것인가. 좀 시설에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거고.
이러한 시신은 장기 이식이나 의대 해부용뿐만이 아니라 의료 상품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신에서 채취한 뼈와 피부 조직은 가공 처리되어 화상 환자나 성형에 쓰이는 고 부가가치 상품입니다. 이러한 조직 이식제들은 장기 못지않게 시신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신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식을 대기 하는 환자들이 수만 명씩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수십 배로 많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인체 조직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피부가 37cm에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격이 이제 뭐 400입니다. 진짜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그램 두 개 이렇게 긁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킬레스건 이런 데 근육, 인대, 무릎뼈, 연골뼈, 골수 다 필요합니다. 피디님같이 등치 크고 더러우면 한 1,500원, 1,000만 원 정도 줘야지 좀 들어가겠지, 한 2,000만 원 더.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조직 이식제가 최근 국내 업체들에서도 가공되기 시작하면서 시신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의학 발전을 위해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던 아내의 시신이 1년 후 조직 가공 업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시신 자는데 그것을 전지로 그냥 돈 안 받고 전지를 빠졌으면 괜찮은데 이미 중간에서 나중에 그냥 그 돈 받고 팔았다는 것이 그 자체부터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받은 시신을 유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고민용으로만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가족들이야 그러면 어차피 먹을 거 하는 건데 좋은 일이 있고 계속해서 주는 건데 사실 그걸 두 번에 빼돌려가지고 제품을 얘들이 1년에 받은 것입니다. 특히 무연고자의 경우 이러한 시신 거래가 사전 동의 없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 명목은 기증시설에 대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입니다. 줄 수도 있었겠죠. 잘 되면은. 사업이 잘 진행되면. 네, 잘 진행이 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기업이 돈 벌면은 이런 NGO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검은 돈을 흥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사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호적도 없고 전혀 이런 그 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들의 어떤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장기가 매매되기도 하고 뭐 시신의 일부가 이 매매되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굉장히 큽니다. 자신들의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K갱생원 원생들의 경우 장회장이 밀린 병원비를 탕감하는데 원생들의 시신이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밀린 병원비는 제가 지금까지 다 감당을 했고. 어떤 식으로 감당을 했어요? 이제 제가 제 스폰서들 후원자, 제 후원자들이 개인적으로 채무로 일단 병원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병원에 상부시켜서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개인적인 후원을 회원들에게 제가 사채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자 말 듣고 퇴원시키고 안 하고 환자가 바로 퇴원 죽는데 그런 뜻이었어요. 네,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2년 전에도 시신 매매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장 회장. 이제 다시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그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시신 기증을 하게 되면 다음은 몇 퍼센트라도 그 치료 금액에서 삭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리 죄짓고 연고가 없는 몸이라지만 동의도 없이 시신을 기증하고 이 게다가 매매 의혹까지 있다면은 이거는 자선의 탈을 쓴 엄청난 범죄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만한테 지금 의혹은 무성한데 경찰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병원 측과 시신을 기증받은 시민단체 그리고 장 회장 측의 자료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미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죽어서까지 인권을 유린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비인가 시설은 아무래도 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인가 시설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의 인가 갱생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민간시설 4개가 있는데요. 민간시설을 찾아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갱생인가보호시설. 환각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무위탁 출소자가 대부분입니다. 하시는 일이 뭔가요, 여기서? 저희 씨랑 이번은 개통치고 여기 계장 들어갔는데 아까진 들어가서 접었죠. 여기. 예. 계장 거기 개통치고. 이곳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출소자들이 새와 개를 기르면서 정서를 순화하고 서서히 직업훈련을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가서 뭐 이별하려고 하고 욕하고 그러면 반박들이 저기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짐승이나 꽃 같은 걸 기르면 이런 거에서 그 집중을 하니까 정신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개를 키우는 원생은 한두 명뿐. 나머지는 허드렛일이라며 지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부 또한 가축들의 냄새와 후끈한 열 때문에 10여 명이 한 집에서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설 또한 법무부의 인가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시설. 홍보 자료나 인터넷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원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생활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단 한 사람만이 이곳을 지키며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용되어야 할 시설들이 이용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뭐 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생활을 하는데 예. 꾸진장 열악해요. 관할 공무원조차 열악하다고 하는 이곳. 그런데 왜 굳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두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일단은 저기 주거를 다 맞춰서 하니까 내가 그럼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힘들잖아. 저기는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들잖아. 우리는 밥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다 해. 두 군데의 살림과 시설 관리를 한 사람이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관리인의 편의상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훨씬 낫죠. 집이니까. 여기는 동물 개 키우고 막. 저 위에 생활관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지. 그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런 말을 못 해보고. 저는 여기 있을 때 새를 길렀었거든요. 새한테 뭐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속 있게 된 거예요. 체계적 치료와 갱생관리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한 달치 있는 거예요. 출소 후 치료 감호소에서 5년 동안 약을 보내줄 만큼 이들은 아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얘들이 약을 안 먹으면 이상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아니 저를 받고 아니네. 떨리니 잘 타와요. 아 그렇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진찰은 3개월씩 받고 약이 떨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신청하죠.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이들. 가끔씩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원생이 시설을 나가 일주일 넘게 들어오지 않아서 관리인과 원생들이 찾으러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그 원생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환자들은 집으로 가서 집에서 조치하면 되는데 집도 안 가고 중간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찾으러 일반 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으면 찾을 필요 없지 뭐. 원생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일. 이 갱생보호시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과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인지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예. 정신장애 상급, 정신장애 2급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계속적인 예. 취약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할지는 지금 저희들도 의문은 굉장히 가는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기대하기도 무색하게 이곳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식비 충당에도 빠듯합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요 카드 요구로 하는 거야. 나는 요구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드 값은 어느 정도 100, 한 50만 원 정도에서 쓰니까 한 달 동안. 네.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년에 1,500만 원.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금에 의존해서 지금 제가 운영을 해오는 건데, 지금 이제 후원자를 불어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계속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법무부 인가 시설인 다만선교회. 120여 명의 무위탁 출소자가 있는 이곳은 민간 시설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입니다. 출소자들은 출소 전에 입소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 시설이 없으면 그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재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또 재혼했을 것 같아요. 이곳에 대한 법무부의 올해 예산 지원은 1억 750만 원. 120여 명의 인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 역시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다만 선교회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자체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게 법무부의 장관님으로부터 갱생보호시설로 인가를 받아서도 중랑구청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무인가 시설로 쳐요. 왜 무인가 시설로 치냐고 항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아니면 다 무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가로 치기 때문에 그런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법무부 인가 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설에 비해 의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설비 부분에서 지원의 폭이 훨씬 좁습니다. 부처 간의 업무 성격이 이런 차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전부 사회복지 사업으로 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사회복지 사업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과자, 그 교도소에서도 전과자지 아래나간 막가도 나가는 행사일인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모든 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남들이 이제 계속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이거는 또 전혀 개념이 틀리죠. 갱생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어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공간인데 당연히 그거는 법무부에서 거기서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해주지만 갱생보호시설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 다시 찾은 갱생원. 원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불안해요? 우리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될지도 좀. 다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말은 태어난 것 같아도 다 그렇다고요. 불안하죠. 안 불안하기는 뭐.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대리 나와서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이 있느냐. 얼마 전 이 갱생원은 복지부의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에 따라서 관리돼야 할 시설로서 조건부 신고 시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국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어온 겁니다. 두 담당 부처가 서로 미루는 사이 민간에 맡겨진 출소자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 복귀는 더욱 더뎌질 뿐입니다. 지금의 어떤 체계로서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재활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법무부의 인력, 그쪽의 예산 그것만 갖고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복지 쪽, 복지부의 어떤 그 인력과 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1년이면 6만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출소자들의 관리를 놓고 아직도 우리 정부 부처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박건식 PD,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5명이 재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갱생보호시설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라면 결국 국가시설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습니다만 무위탁 출소자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까닭에 나머지 무위탁 출소자들은 노숙자로 떠돌거나 재범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송감호소 앞. 가족들은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며 출소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호송차가 다가오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출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것은 가족. 갇혀있던 감호소 담장 밖을 나온 이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몇 명의 출소자들이 성합차를 타고 함께 떠납니다. 갱생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남은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가족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무위탁자들입니다. 그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벌지를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같은 경우 4년 3개월 사고 나왔는데 돈 고작 한 17만 원 뛰어 넘습니다. 단출한 가방 하나뿐. 오갈 데 없는 무위탁 출소자들은 사유가 그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 문 밖을 열고 활짝 열고 나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어떻게 지금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특히 가족관계나 직장도 없는 그런 무위탁 출소자라면 더더욱 어딜 가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출소자들이 어떤 그런 압력이나 프레셔나 압박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뭔가 가스 챔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단절됐던 사회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갱생보호공단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갱생보호공단은 서울시의 경우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받아줬더라면 저는 이제 정말 그랬어야 죽는 거죠. 여기로 와서 보니까 의식주가 일단 해결되고 또 여기서 뭐 좋든 나쁜 취업을 알선해주고 검전 뭐 맞고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주니까. 이 통장국자 여기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거기서 벌어오는 돈까지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갱생보호공단은 전국 17개 지부에서 연간 2,40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소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경향이 많아져 서울의 수용 인원인 60명도 그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58명, 59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3명 정도가 더 많이 출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겠고 또 누가 새로운 신입으로 대상자가 들어오면은 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아, 난 불편하니까 먼저 나가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로테이션식으로 이건 유지가 되었지만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단에 들어가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김 씨의 경우 숙식 제공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수술을 했던 경력 때문에 입소를 거절당했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 저희를 받아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갱생보호 찾아갔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날이 비 엄청 오는 날인데 그 직원 앞에 우산 하나 한 거 빌려가지고 쓰고 나왔는데 이틀이나 그 건물 그 계단에서 살았어요 제가.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실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에 대야 되는 거고 일정 정도 돈을 모아서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상태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정착금도 마련이 안 되고. 공단 측 주장대로 소위 실적을 낼 수 없었던 김 씨. 한때 모진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그때 지하철에 불 한번 질라 그랬습니다. 다시. 또 후회 어려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또 다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부 이 관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알고 있으면서 시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단 생활은 6개월 이후 본인의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출소자들이 자립을 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그것보다도 먹고 자고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1,000만 원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까지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하다 보니까 좀 막막하죠. 지금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떻게 살까 싶고. 성실하게 저축을 하며 9개월 동안 공단에 있었던 박 씨. 그는 돈을 더 모아 나가고 싶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사람 100명에 90명이 범죄를 하더라도 단 10명이 열심히 살라그러면 그에 대한 좀이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식이냐. 공단을 나온 이후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직장도 잃기도 하고 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내세우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적응을 해나간다는 게 한 10년에서 15년 기간을 장기간을 그 담안에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별 천지 같고 주의 의식을 하게 되고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현재 갱생보호시설은 한국갱생보호공단과 함께 4개의 민간 인가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해도 전체 6만 명의 출소자 중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범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 행상을 하고 있는 김 씨는 전과자입니다. 출소 후 김 씨는 막막한 나머지 자살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재범을 했습니다. 이후 출소와 함께 범죄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범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진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런 유혹 받은 적이 많이 있었죠. 어떨 때 그런 유혹을 받으시나요? 지치고 힘들 때, 돈이 주머니 없을 때, 또 배가 고파서 노숙자 생활했을 때. 출소한 지 2년, 김 씨는 범죄의 유혹을 막아주는 것은 주위의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가 옆에서 부축해주고 잡아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살자. 를 방치했을 때 영원한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고 의존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방치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그들을 재활하고 사회가 품어줬을 때 얻는 이득보다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무관심 속에 살아갈 의지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 수도에서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배를 채우는 윤 씨. 그는 받아줄 곳이 없어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민간 시설도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간 시설도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가려면 참 출소해가지고 2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시설이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아예 함부로 운이 좋아가지고 딱 들어가면 몰라도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먹고 자는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문 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먹고 잠잘 때가 있어야 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갈 곳이 없죠.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문 씨는 이 말을 남기고 잠잘 곳을 찾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의 어두운 현실, 갱생보호사업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정부 당국마저 이른바 전과자들인데 혹은 또 죄 지으면 또 잡아넣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갱생보호제도를 정책의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잘 갖춰진 갱생보호제도, 출소자들의 거듭나기는 물론 결국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점 다 같이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